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몸을 왜 이럴까? 거울도 보기 싫어. 다들 날 싫어할 거야.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골고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줄게. 골고리의 친구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종이에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색깔이 있는 종이도 괜찮아요. 동그란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려줘요. 네모, 세모 얼굴도 좋아요. 머리카락도 골고리처럼 조금만. 짜잔! 얼굴이 완성됐어요. 이제 입술을 색칠할 거예요.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색칠해보세요. 그려진 얼굴을 가위로 오려내면 짠! 입술이 매력적인 골고리의 친구가 그려졌네요. 다음은 하트를 그려줄 차례예요. 골고리의 심장은 하트 모양인데 안쪽은 알록달록한 색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색을 칠하기 위해 8개로 나누어 보았어요. 슥싹슥싹 꼼꼼히 색칠해주고 무지개색으로 칠해봤는데 어때요? 가위로 사각사각 오려내고 테이프로 종이컵에 붙여봐요. 테이프가 없다면 풀로 붙여도 괜찮아요. 골고리의 친구 몸통이 완성되었어요. 몸과 얼굴을 이어붙여줄 차례예요. 벌써 친구를 만들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얼굴은 나무젓가락에 붙일 거예요. 종이컵 가운데를 뚫고 나무젓가락을 가운데에 꽂아주세요. 이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젓가락을 끼웠다면 얼굴을 붙여줘요. 이렇게 얼굴을 테이프로 꾹 붙여주면 된답니다. 짠!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친구의 팔을 만들어야겠네요. 팔이 있어야 골고리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할 수 있겠죠? 팔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종이를 접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종이를 얇게 잘라 반으로 접어주세요. 꾹! 잘 눌러야겠죠? 끝에 1cm 정도를 접어주세요. 나머지 종이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잘 접어야 예쁜 골고리 팔이 완성될 거예요. 접은 종이의 긴 부분 가운데를 가위로 길게 잘라주세요. 이때 접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오려야 해요. 자, 이제 팔을 접는 법을 알려줄게요. 한번 접고 겹쳐서 한번 접고 X자 모양으로 겹쳐서 접어주세요. 아코디언 악기처럼 쭉 늘어나요. 팔이 완성됐어요. 두 팔을 모두 준비했으니 몸통에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사용하면 단단하게 붙일 수 있어요. 친구들, 잘 되고 있나요? 선생님은 거의 만들었어요. 골고리 친구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준다면 골고리가 엄청 기뻐할 거예요. 와, 골고리 친구들이 완성되었어요. 어린이 박물관에는 뚝딱뚝딱 인형 공작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인형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짜잔, 친구들! 골고리에게 멋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집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골고리의 친구들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만든 골고리 친구들도 자랑해보세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